입니다. 이곳에 오일장이 열리면 꼭 맛봐야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아줌마 이거 한 잔만 더 줘요. 자, 손님들 앞다퉈서 한 잔 더를 외치게 한 그것은 바로 달콤하고 시원한 막걸리입니다. 자, 일단 맛을 보면 멈출 수 없는 그 맛. 시원하겠네요. 여기에 막걸리가 술술 넘어가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아우. 막걸리 한 잔에 이런 부위만 더 있습니까? 1,000원이요. 바로 막걸리 한 잔에 1,000원. 버스비도 1,000원이 넘는 요즘에 단돈 1,000원이란 부담 없는 가격 때문인지 아침부터 제법 많은 손님들이 막걸리를 찾는데요. 예, 고객 연령대도 아주 다양하죠? 아, 이게 중사가 보면 작년에? 아, 맛있다. 좋다. 5점 더 줘. 자, 하지만 이곳은 진짜 인기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막걸리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바로 이 고기 안주들 때문인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는 안주들의 그 비밀이 또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껍데기! 막걸리 천 안주는 무한정 공짜예요. 무한정 공짜라고요? 예. 천원 막걸리 한 잔에 안주가 무려 7가지나 무한 리필 서비스 된다는 겁니다. 옷가 안마저도 어떻게 한번 시작을 해놨는데 막걸리 한 잔 팔아봐야 100원, 200원이나 남아. 단돈 천 원에 다양한 안주를 양껏 먹을 수 있으니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이곳을 찾는데요. 부서서 먹을 만하네요. 여기 가면 보통 치아가 5천 원인데 그렇죠. 여긴 5천 원 가지면 죄일 먹어야죠. 죄일 드신대요? 죄일 드신대요? 안주는 공짜고 막걸리 값만 한 잔 천 원 받고. 자, 때문에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팔아도 이윤이 남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많이 팔면은 괜찮은데 적게 팔면은 별로 남은 것이 없어. 나 일당도 안 떨어질 때가 있어. 자, 이런 연유로 안산시장의 명물 천원 막걸리는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다는데요. 아, 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내일은 안 하고 시민시장 올 장날만 해요. 사람 많은 장날에만 열리는 이곳, 또한 술집이지만 의자가 없어서 손님들이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군요. 없군요. 없다고 합니다. 많아갖고요. 먹고 빨리 가야 돼요. 테이블 회전이 빠르군요. 손님 회전율이 좋을 때는 1,000원 장사로, 또 평일에 제가 받는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도 비결 중에 하나. 예, 예. 덕산동서 바로 돼지 잡은 데서 갖고 와. 김치는 중국산이요. 아주 솔직하십니다. 나 거짓말 안 해. 다른 반찬은 다 하고 내가 만들고. 맛 좋은 재료를 값싸게 구매하는 노하우까지 더해서요. 올해로 10년째 사장님이 천원 장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막걸스럽게 생겼네요. 이걸 보고 우리 집을 보고 언니 또 안 할 수도 없어. 자, 단돈 천 원으로 고기 먹기 도무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가격이 현실이 되는 두 번째 착한 가게는 바로 지글지글 굽는 소리마저 사랑스러운 삼겹살입니다. 사장님 여기 12분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삼겹살 12분이요. 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렇죠. 삼겹살이 금값인데 이렇게 많이 시켜도 되는 겁니까? 어휴. 여기 삼겹살이 1인분에 1,000원이라 많이 시켜 먹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삼겹살 1인분이 단돈 1,000원. 물론 대패 삼겹살이 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자, 1,000원 그야말로 저리 가라. 여기서 누구나 양껏 삼겹살을 즐깁니다. 1인분에 1,000원이고 맛도 짱이고 가격도 짱입니다. 와, 즐깁니다. 1,000원으로 고기 먹을 수 있고 뭐 친구들과 뭐 가볍게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1,000원짜리 고기지만은 기본 상차림은 이 정도! 18년 동안 변함없는 가격과 서비스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건 바로 맛에 있다고 합니다. 표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안 질기다 해야 되나? 씹는 맛이 소가. 다른 대패 같은 경우에는 막 끊어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끊어지지도 않고 되게 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곳 싼 가격 때문에 오히려 요즘 곤란하다고 합니다. 싸다는 것 때문에 뭐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약간 의심의 반응도 많고. 그런 부작용이 있겠군요. 뭘 믿지 못해요? 고기 안 좋은 거 쓰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겠죠. 그래서 고기의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자, 과연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진단 받아보나요? 네. 삼겹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봐도 평소 삼겹살 같은 게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다른 부위를 삼겹살로 속여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과연 최종 평가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구워도 그 구운 그 삼겹살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 사이에 많이
잔반이 많이 낍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잔반이 끼지도 않고 삼겹살 그 맛, 고유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겹살 품질 대비 가격이 싼 이유입니다.